자, 오늘 5주차였죠? 오늘 턴에 관한 내용 했었는데 기본적인 거 1, 2, 3, and 4 락스텝에서 만들어지는 이 트위스트 된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트리플 스텝 1, 2, 트리플 스텝 락스텝 보시고요. 스텝 1, 2 락스텝 바운스를 살리시는 게 중요하고 템포가 빠를 때는 바운스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턱턴 했었죠? 1, 2, 3, and 4, and 5, and 6 and 락스텝 턴을 만들 때 들어주는 그 신호가 되는 거고 축을 만들어주는 그 턴이 끝나면 바로 내려줘야 턴이 끝났다 신호가 되죠. 그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1, 2, 3, and 4, 5, and 6 and step, rock step. 팔로를 엑스트라 턴을 만들 수 있고요. 리더 같이 돌면 2, 3, and 4, 5, and 6, 7, and rock step. 볼 수 있었죠? 같이 돌면 같이 돌고요. 그 다음에 더블 턱턴. 1, 2, 3, and 4, 5, and 6, 7, and rock step. 5의 액센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1, 2, 3, and 4, 5, and 6, 7, and rock step. 그리고 제자리 턴 시켜줄 수도 있는데 제자리 턴에서 리더 스타일링 1, 2, 3, and 4, 5, 6, 7, and rock step. 뭐 이런 고관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요. 프리턴. 프리턴은 사이드 패스 스트레칭 트리플 스텝 하다가 한 손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리더 발 주의하세요. 1, 2, 3, and 4, 5, and 6 1, 2, 3 나가면 부딪혀요. 그래서 해줘. 1, 2, 3, and 4, 5, and 6 1, 2 이 에너지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죠. 합치면 이 J자 리딩이 된다고 했죠. 사이드로 1, 2, 3, and 4, 5, and 6 팔로는 이 사이드의 스트레칭과 안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직선의 무빙턴을 하게 돼요. 1, 2, 3, and 4, 5, and 6 프리턴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